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한문의 그런 그 고리버적 특성과 한자의 어떤 띄어쓰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굴절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어의 형태 변화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언어죠. 그러니까 I love him 이러면 나는 그를 사랑한다. He loves me 그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죠. 주격일 때는 I나 he고 목적격일 때는 me하고 him이겠죠. me는 나를, him은 그를이죠. love가 1인칭이고 3인칭일 때 loves가 되는 것이고요. 이 고리버라는 것은 어형의 변화가 없죠. 이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는 그를 사랑한다, 오아이 타. 그다음에 타 아이 워. 그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가 변하진 않죠. 그래서 교차어는 굴절어와 교차어의 그 중간 형태다. 단의 조사, 토시를 붙여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거죠. 는이나 를을 붙이는 거죠. 뭐 나를 그는 사랑한다 이렇게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토시를 붙이는 거죠. 이 중국어에서 이제 또 어려운 점이 하나가 이제 그 띄어쓰기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어는. 그래서 옛날에 그 70세의 노인이 유복자를 낳고 죽게 됐는데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70생자 비호자 재산 여지 서 타인 물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노인에겐 딸도 있고 사위도 있었는데 사위는 다음과 같이 끊어 있고 노인의 재산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하였다는 겁니다. 70에 생자하니 70에 아들을 낳으니 비호자라 내 자식이 아니다. 재산 여지 서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 타인 물범 타인은 범하지 마라. 이 물자는 이제 원마하지 말하는 금지사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유복자가 청년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요. 유복자가 유서를 보고 그 고을 수령에게 억울함을 풀어줄 걸 상소했어요. 재산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는데 고을 수령은 유서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고 합니다. 70에 생자 한들 비호자야. 70에 아들을 낳은들 내 자식이 아니겠는가? 재산, 여지, 재산을 그에게 준다. 여기서 이제 지는 대명사로 쓰인 거죠. 서, 사위서자거든요. 사위는 타인이니 물범, 범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조선 말기 한자가 전래된 이후로 한문을 끊어 읽기는 물론 토시를 달아서 의미를 분명히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결이 이제 한글이 없었을 때는 한자의 부분을 따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죠. 주격조사 은은 이제 이게 스물 은자인데 그 왼쪽에 붓을 사용하고요. 목적격 을은 새 을자, 부사격 에는 이 언덕 에자에서 이제 기슭과 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구결과 비슷한 이두나 향찰도 유사 논리로 사용됐죠. 이두는 우리나라의 고유 지명, 인명, 관직명을 표현하기에 사용되었고 향찰은 한자의 소리와 뜻을 풀어서 우리말 적던글인데 향가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한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